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구조를 한번 보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전형적인 연역적 구조로, 요런 식으로 나눠져요. 요런 식으로.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단락 속에서 그 내용을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중심 소재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포괄적 주제를 빼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꿀벌을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꿀벌. 그 허니비에 대한 이야기다. 자, 꿀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꿀벌은 삽니다. 어디 안에 사냐면, 어떤 군락을 형성해서 산대요. 칼로니스를 갖다 식민지라고 하면 계속 어색합니다. 그래서 동물에 적용될 때는 그냥 모여서 하나의 어떤 군락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5부는 뭐뭐로 구성된, 자, 뒤에 있는 걸로 구성된 이런 군락에서 살아갑니다. Many thousand members. 많은 수천의 구성원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런 군락에 삽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택배꽃 colony. 일반적인 이런 벌들이 모여 사는 곳은 has a queen 나오면서, 아, 이 구성원의 종류를 따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구성원들의 종류가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queen이 나오네요. 여왕벌.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a fertile male. 이 fertile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성에게 임신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말인데, 자, 이게 드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데리즈가, 오가 데리즈 동일한 재진술이기 때문에요. 이거 같은 경우 굳이 해석하지 말고 앞에 있는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에 해당된 숙, 암컷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 임신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놈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문 용어니까 우리가 그대로 써두면 될 것 같아요. A fertile male. 이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누가 있냐. Sexually, 성적으로 undeveloped.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성적으로 개발이 안 됐다는 소리는 이 여왕이나 이런 애들 갖다가 우리가 임신시키지 못하는 놈이 되겠죠. 임신이 안 되는 그런 females, called 뭐라고 불리는 임신이 안 되는 이 암컷들이냐. Walkers. 딱 보니까 남자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일을 하는 거야? 여성이 일을 하네. 그렇죠. 암컷이. 자, 그래서 성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 즉 임신을 할 수 없는 암컷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뭐라고 불리냐? 바로 워커스라고 불리는 거. 그건 female workers라고 써야지 정확하게 되겠다. 자, 이건 좀 주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Female workers. Female workers.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이 honeybees의 types of members라고 해야 되겠네. Types of members. 왜냐면 멤버들의 이제 그 종류를 types를 갖다가 1, 2, 3 이렇게 나눴으니까 the workers 하면서 얘를 받아 넘어가네. 얘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야 돼? 여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이렇게 쏙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female workers는 하는 일이 나와요.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care for. 자, 보살피는데 the queen and lava. 자, 이 여왕과 그 여왕벌이 낳은 애벌레, 애벌레 얘네들을 보살핍니다. 그럼 이걸 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얘네들이 하는 일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gather nectar. nectar라는 건 벌이 이제 가져오는 꽃에서 나오는 꿀. 자, 꿀을 모읍니다. 수집한다. 그럼 이게 두 번째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make and store honey. 자, 허니를 갖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저장하는 기능이 있대요. 그 다음에 protect the hive. 그래서 hive라는 건 벌통인데, 이 벌통을 갖다 또 뭐한다? 주변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자, 그걸 네 번째로 하면 되겠네요. 그럼 전체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허니비라는 중심 소재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종류를 따진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뭐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워커스들이 하는 일을 갖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글쓴이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emotions 아니면 thought 이런 것들이 전혀 개입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의 글이다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exposition 이게 설명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설명의 글이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expository expository writing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파이터의 특징이 뭐겠어요?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글쓴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자, neutral,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거.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